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오늘은 부평에 있는 노포 중식당 복성로를 방문했습니다. 인천에는 노포 중식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잡채밥이 유명한 복성원, 간짜장이 유명한 덕화원도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복성로도 노포 화상 중식당이 한 곳이고요. 유니짜장이 유명한 데에서 방문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내부 모습입니다. 메뉴판도 잠깐 볼까요? 가격이 무척이나 저렴한데요. 짜장면 3,500원, 짬뽕도 4,500원이네요. 노부부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데 손님 온데는 살짝 아쉽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세월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복성로의 대표 메뉴인 유모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유니 짜장을 복성로에서는 유모 짜장면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유니 짜장은 재료를 잘게 다져서 만든 짜장면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간짜장처럼 짜장 소스를 따로 주진 않는데요. 여기는 따로 나오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 올려주시네요. 비주얼도 너무 좋고 계란 후라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간짜장 메뉴가 따로 있어서 이건 간짜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간짜장처럼 따로 볶아낸 듯 했고요. 기름기가 살짝 위에 떠 있네요. 위에는 쪽파를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계란은 너무 익었나 생각했었는데 노른자를 터뜨려보니 흘러내리는 게 반숙으로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짜장 소스를 다 넣고 비볐는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짜장 소스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짰습니다. 비주얼은 정말 끝내주는데요. 조금 많이 짜네요. 아무래도 다 넣어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짠맛은 그러다 쳐도 면이 너무 부럽네요. 비벼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비벼지지도 않습니다. 약간 질척거리는 수준까지 면이 불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부른 짜장면은 그렇죠. 별로죠. 반쯤 먹다가 고춧가루를 투하해서 다시 먹었습니다. 복성로는 군만두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왔지만 하나 주문했습니다. 다른 중식당처럼 완전히 튀긴 만두는 아니고요. 일본의 교자처럼 속은 부드럽게, 겉은 바삭하게 요리를 했는데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군만두는 호불호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식당 3대 메뉴인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모두 다 맛있다고 하는 가게입니다. 실제로 동네 분들은 대부분 짬뽕을 드시고 있었고요. 저처럼 외부인들만 유모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볶음밥도 고슬고슬하고 상당히 맛있다고 하네요. 짬뽕도 맛있다고 합니다. 볶음밥에는 기본적으로 계란국이 나오는데요. 옆 테이블에서 짬뽕을 주문하면 짬뽕 국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먹었던 날의 유모 짜장면은 너무 불었었고 짜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저 그랬습니다. 다만 바삭바삭하고 촉촉한 느낌을 잘 살린 군만두는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